적절하게 잘 시행된 두피 문신은 모발에 충격을 주지 않기 때문에 탈모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카페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올라오는 질문들 네. 중인 건데요. 그럼 가장 먼저 시술 시간, 네. 통증, 마취 방법. 기본적으로는 시술 시간이 한 번에 할 때 한 한두 시간 정도 걸리고 리터치 하는 거는 그거보다는 절반 혹은 비슷한 시간 정도 걸려서 보통 1, 2회 정도 더 하는 넓은 부위를 하시는 분은 한 전체 시술 시간이 막 10시간도 넘어갈 수가 있지만 물론 한 번에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 두세 번에 나눠서 뭐 한 2시간씩 하는 경우도 있고 정수리 조금 하는 경우는 뭐 한 2시간 정도면 끝나기도 해요. 한두 시간 정도면 끝나고 리터치 한 30분 정도. 통증은 심하진 않습니다. 바늘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아주 심한 통증은 아니고요. 레이저 두피문신은 더 그거보다 통증이 적고 보통은 두피에 연고 마취를 하게 돼요. 마취 연고 같은 걸 사용해서 두피 감각을 떨어뜨려서 마취를 하게 되는데 간혹 두피가 더 예민한 분은 이 정도로 마취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우리가 두피 전체에 마취 주사 그리고 국소 마취 주사를 통해서 두피 감각을 떨어뜨려서 할 때가 있고요. 뭐 굉장히 드문 얘기긴 했지만 환자분들이 통증에 민감해서 수면 마취를 진행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피 문신을 하면 머리가 안 자라나요? 탈모가 있는데 두피 문신을 해도 되나요? 두피 문신 자체는 굉장히 얕은 깊이에서 이루어집니다. 한 1, 2mm 정도고요. 모발에 뿌리가 있는 곳은 5mm 정도 두피보다 밑에 있어요. 그래서 요 아주 표피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모낭의 손상을 일으키는 일은 거의 없다고. 적절하게 잘 시행된 두피 문신은 모발에 충격을 주지 않기 때문에 탈모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근데 뭐 무분별하게 굉장히 깊은 깊이까지 이루어진다던가 뭐 그렇게 이루어진 문신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탈모가 있는데 두피 문신을 해도 되냐? 당연히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탈모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겠죠. 이게 이 부분만 착 문신을 해놨는데 탈모가 막 진행되면서 또 빈 곳이 생기면 또 거기 문신을 해야 되고 또 문신을 해야 되는데 또 머리 스타일도 중요해요. 머리를 기르는 상황에서 M자만 딱 두피 문신을 하면은 여기만 면도한 것처럼 이렇게 도트가 박혀있으면 그것도 약간 이상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지금 시술을 할지 그리고 탈모에 대한 방어를 또 어떻게 할지 계획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세 번째는 두피 문신과 모발이식 둘 다 한다면 어떤 걸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다를 것 같은데요. 상태에 따라서 앞머리 탈모는 저는 모발이식이 좀 더 좋다고 얘기 드리고 모발이식을 먼저 하시고 혹시 부족하면 그 뒤에 두피 문신으로 채우자고 얘기를 드리고요. 근데 그렇게 할 공간은 별로 없지만 분명히 탈모는 있고 가늘어진 분들은 두피 문신이 더 좋습니다. 정수리 탈모 같은 게 아무래도 그럴 때가 많겠죠. 그래서 정수리 탈모인데 밀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 때는 두피 문신을 먼저 해보고 그래도 혹시 거기서 부족함을 느끼시면 그때 모발이식을 추가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모발이식을 먼저 하시면 1년 정도는 뒤에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모발이식 결과를 보는데 거의 1년이 걸리니까요. 시술 전에 꼭 삭발을 해야 할까요? 삭발 스타일을 하실 거면 삭발 스타일을 하고 오시는 게 좋고요. 머리를 기르실 생각이면 또 기른 상태에서 하시는 게 그러니까 본인이 유지하고 싶은 헤어스타일을 하고 오셔서 거기에 맞춰서 두피 문신을 하시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사람마다 이제 모발 색깔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네. 시술할 때 사용하는 색소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까요? 저 봤었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검은색이 거의 바탕이 되고요. 조금의 차이를 줄 수는 있지만 금발이라고 금색으로 저희가 두피 문신을 하고 은발이라고 은색으로 두피 문신을 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금발인 사람도 삭발을 하게 되면 두피에 박혀있는 머리는 검은색 점으로 보여요. 저희가 실제로 해외 환자분들 두피 문신을 코로나 전에는 진짜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외국인 환자분들, 금발인 분들, 갈색 머리 분들 다 검은색으로 저희가 시술을 했고요. 그게 결과가 더 좋습니다. 우리가 두피가 차 보이려고 지금 이 두피 문신을 하는 건데 은은한 색깔로 하는 거는 만족도가 좀 더 떨어지더라고요. 나이가 들고 흰머리가 나면 이제 네. 이질감이 들진 않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배경이 되는 색깔이기 때문에 흰머리인 분들도 두피 문신할 때는 어두운 색으로 만들어지는 은색으로 하면 더 이상해요. 밝은 조명아래 있으면 티가 난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지 않으면 괜찮아요. 이런 대화거리, 우리가 만드는 거는 이런 대화거리에서 이질감이 없게 만드는 건데 일반적이지 않은 조명이라든가 아니면 아주 가까이서 뭐 보는 것까지 자연스럽게 하려면 아주 작은 두피 문신을 하면 돼요.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는 만족도가 떨어져요. 차는 느낌이 떨어지거든요. 점 하나하나가 너무 작으면 자연스럽긴 한데 차는 느낌이 떨어져서 그런 경우는 민머리 두피 문신에 어울리고요. 머리가 있는 분은 약간은 진하게 하는 것이 아무래도 만족도는 더 높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밝은 조명 아래에서는 숱이 너무 없으시면 약간 티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두피 문신만으로 안 되는 거죠. 모발 이식이나 아니면 다른 탈모약 치료를 해서 머리를 조금 어느 정도 솜털이라도 만들고 나서 두피 문신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피 문신 탈모에 영향이 없다고 하셨는데 두피 자체에는 괜찮은가요? 근데 두피 자체에도 괜찮습니다. MTS라고 해서 머리에
그 롤러, 바늘로 된 이렇게 롤러 같은 걸로 해서 두피에 자극을 줘서 치료를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 탈모 치료에서 도움이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미세한 자극들을 주는 거는 성장인자를 분비시키는데 미세한 자극들은 두피에 손상을 준다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두피에 자극을 준다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마사지 한다는 느낌으로 수지침도 하고 그다음에 머리 뭐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탈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바늘이 없는 두피 문신이면 통증이 아예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인가요? 통증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통증이 이게 바늘보다 적은 거지 강한 압력으로 그 분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딱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볼펜으로 약간 누르는 느낌이라고도 하시고 침보다는 덜하고 그렇지만 뭐 아무 느낌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두피 문신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외선을 많이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절대 노출되면 안 돼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근데 조금이라도 더 유지하려면 조금이라도 색을 진하게 유지하려면은 어떤 걸 해야 될까요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뭐 절대로 햇빛에 노출되면 큰일 납니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핏을 받고 나서 샴푸는 언제 할 수 있어요? 다음날은 물로만 감으시라고 하고요. 그 다음날부터 샴푸를 권하는데 사실 이거는 가이드라인입니다. 뭐 약간 시술 하시는 선생님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거는 직후에 사실 샴푸를 해도 크게 영향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시술 직후에도 사실 옛날에는 샴푸를 해드리고 했었는데 별 큰 차이는 없어서 저는 그대로 갈까도 했었지만 그래도 진짜 1%라도 더 남겨서 혹시나 더 좋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든 가이드라인이 다음 그날은 샴푸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날 물로 감으시고 그 다음날부터 샴푸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뜨거운 물, 찬물 상관없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근데 직후는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수술 당일날 너무 뜨거운 물로 예를 들면 하시거나 왜냐면 두피가 약간 이완되고 열리면은 색소가 혹시 조금이라도 바깥으로 나오거나 그 림프나 혈행이 자극돼서 흡수를 좀 더 색소의 흡수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술 받고 나면 오히려 직후에는 티가 별로 안 나고 며칠 지나면 점점 이제 색이 올라온다는데 이유가 뭘까요? 약간 그 색소가 어쨌든 처음에 작게 들어있다가 약간은 퍼지거든요. 그래서 점이 약간 커져요. 처음에 시술된 것보다는 조금은 커집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포인트에서 더 아마 진해졌다 커졌다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아주 작은 점으로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데 조금은 커지거든요. 며칠 정도 차가 됐을 때가 이제 네 최종 결과 보는 거는 거의 한 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달이 거의 이제 각질 탈락도 되고 한 달 뒤에 제대로 남아있으면 거의 남아있고 그 상태가 거의 대부분은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터치는 한 달 간격 정도 추천드리고요. 일주일만 해도 하기도 하는데 추천드리진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색소가 좀 커질 수 있고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달 정도 텀은 두시고 리터치하는 것을 권합니다. 더 긴 건 상관없어요. 뭐 3개월, 6개월, 1년은 상관없는데 짧게 하실 거면 최소 한 달 정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 두피 문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예,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직접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